어제 강성범 씨가 2000원 두 번 쏘셨죠. 아, 어제 뿌듯했습니다. 아,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쏴준다니. 기부를 예. 한다는 게. 아, 이게 돈 버는 맛이구나. 아, 4000원 쏘고. 놀리려고 이렇게 했죠 뭐. 교수님 계시길래. 예. 이동형 TV에 슈퍼챗 쏴준 사람의 평균 액수를 보니까 13,079원. 아, 그게 나와요? 평균, 평균 액수가? 근데 강성범 씨는 4,000원 썼죠. 이게 너무 높, 평균이 높으면요 사람들이 네. 좀 이렇게 꺼려하거든요. 아, 네. 이거 쏴봐야 뭐. 그런데 제가 평균을 낮춰주면 많은 분들이 동참하지 않을까. 어제 평균이 13,000원이었고 2인가 되면 내려간 거고 일주일 평균하니까 2만 원이네. 아, 아, 일주일 평균 2만 원인데. 내가 다시는 보나 봐라.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 이 작가는 강성범이 보고 있다는 거를. 방송 배워야 되니까. 아, 방송을 배워야 돼. 공부한 거구나. 예. 인강. 어제 봤죠? 도강 느낌이지? 인강. 인강이지, 인강. 어제 방송 봤지? 빵빵 터지잖아. 한 시간 내내 빵빵 터지잖아. 의도한 걸로 터져야지. 야, 광고주한테 욕하면서 말이야. 그거 두 개 넣는 사람한테 하나 넣었다가 다 계산하고 한 거야. 어, 세상에. 아, 이러면서 왜 넣는 거야, 여기다가? 오늘도 써, 오늘도. 코. 방송 오늘도 천재. 넣었잖아. 야, 나 오늘도. 웃기대. 기억 안 나. 웃기잖아. 웃기잖아. 인정했네. 개그맨을 웃겼어. 만약에 개그맨을 웃겼다. 의도하고 했으면요. 진짜 연기 대상감이에요. 와, 그 독사눈을 뜨고 세상에 하나로 두 개 한다고 간 거. 어휴, 무섭더라고. 그게 연기였으면 정말 대단한 거죠. 김태현하고 이거 다 내가 다 생각해. 에휴, 더 배워야 돼, 더. 할 만해요, 그건? 뭘요? 뉴 있죠? 뉴 있죠. 게스트는 안 한다며. 아, 근데 난 뭐 단독 이거 하니까 그냥 하는 거지 뭐. 또 출연료 얼마인지 아세요? 알아요. 대기자님이 있으니까 대기자님 보러 간 거지 뭐. 그렇지. 여기 강성범 씨가 여기서 받는 거에 4분의 1 받고 갑니다. 4분의 1. 2만 원 받냐? 깐다. 얼마 받는지 여기서. 야, 다른 데서 얼마 받는지 얘기를 해. 여기서 깐다. 깐다. 야, 다른 데서 얼마 받는지 얘기하라고. 형수님 들어오셨나? 들어오시면 얘기하죠. 아, 우리 집사람. 아까 저기 가게 요즘 장사가 안 되니까 이제 알바들 좀 쉬어라 하고 집사람 계속 나간단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톡이 왔어요. 집에 있는 요거트를 갖고 와서 먹으려고 했는데 먹다 보니까 그 열흘 지난 거라고 유통기한이. 그래서 제가 문자 보냈죠. 설사 당첨 크크크. 근데 집사람이 답장이 오더라고요. 뭐라고? 괜찮아, 당신은 한 달 전에 것도 먹었는데 요즘 수시로 설사가 나요. 그래서 내가 술 먹은 다음날 물어볼 때가 많아요. 너도 설사 나냐? 어제 안주가 뭐가 잘못됐지? 알고 봤더니 술 먹고 들어갔을 때 먹은 게 다 유통기한 지난 거 안 아쳐먹어라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교수님 들어와 계시나? 지금 들어와 계시나 모르겠네. 안 들어올걸? 안 예, 들어왔어? 지금 가게에 있어가지고. 그럼 말해도 되겠네. 뭘? 뭐? 아직도 M2 출연료 안 들어오는 걸 알고 있지? 아니요. 눈빛 붙잡아요. 눈빛 붙잡아요, 형. 눈빛 붙잡아요. 흔들려. 눈이 흔들리라고 지금. 눈빛 붙잡아요, 형. 집사람한테 진짜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나 좀 살자! 뭘! 나도 좀 유통기한 안에 거 좀 먹게 사서! 잘 됐네. 오늘 그 저기 뭐냐 저 이 미르 이것도 저희 우리 형수님 관련된 거니까 바로 요거 하고 그런 거 하지 마! 네. 네. 자, 저널리즘 토크쇼 M1 31회 시작합니다. 네. 아, 하세요. 자, 미르미디어 내 가짜뉴스 생산지 100% 옐로우 저널리즘을 지향하는 자, 주간 미르입니다. 지난 저널리즘 M2 녹음 현장에 강성범 씨가 아내분이 싸준 아주 맛있는 김밥을 가져왔습니다. 목살과 묵은지가 들어간 비싼 재료죠. 목살과 묵은지가 들어간 아주 특별한 김밥이었으며 출연자 스텝 할 거 없이 모두가 맛있게 나눠 먹었습니다. 생긴 거답지 않게 입이 매우 짧은 이동형 사장조차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강성범 씨는 웬일로 김밥을 가져온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 간만에 동료들에게 대접하고 싶어 아내에게 김밥 좀 싸! 라고 시킨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모두들 100% 믿진 않았으나 경제권도 넘겼으니 김밥 정도는 부탁할 수 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허나 이는 모든 것이 강성범 씨의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실은 강성범 씨가 시킨 것이 아니라 아내분이 먼저 김밥을 사준 것이었으며 갑자기 싼 김밥이라 재료가 만족스럽지 못했던 강성범 씨의 아내분이 야! 그 네가 시켜가지고 갑자기 산 거라고 그래. 가서 그렇게 얘기해. 라고 시켰던 것이었으며 강성범 씨는 아내분 명령 그대로 와서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허세조차도 아내의 내조였던 아름다운 사연이었는데요.
자, 방송을 빌어 맛있는 김밥 보내주신 형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네. 엄청 허세를 부리더라고. 자기가 시켜서 싼 거라고. 근데 그것조차도 그냥 아내분께서 형수님께서 다 시켜. 어떻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실토한 거야? 네, 나한테 걸렸어요. 아. 네, 형수님이랑 통화하는 거를 나한테 걸려. 어, 그 내가 가서 시킨 대로 얘기했지. 내가 야, 김밥 주사 이렇게 하라고 내가 얘기했다 얘기했어 이렇게. 결혼 들어지 마요. 뭔 소리야? 자, 단신도 하나 있습니다. 네, 단신도 하나 가겠습니다. 네, 네. 자, 지난 수다맨들 회식 중에 술 취한 오창석이가 왜 지희를 대하는 것과 자신을 대하는 것이 다른 것이냐고 이동영 사장에게 따져 묻자 옆에 앉아있던 대한민국 대표 페미니스트 김성수 씨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희는 예쁘잖아. 김성수. 야, 네. 예쁘면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개혁적 페미니스트 김성수 씨에게 많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개혁적 페미니스트. 네. 자,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김성수 씨 나오셨을 때 네. 아, 정말 진정한 페미니스트예요. 김성수 씨께 많은 응원의 댓글 부탁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네. 공부해서 하고 일부러 하려고 그게 뭐야. 그러니까. 자꾸 들켜 또. 그 재수 씨 저는 못 먹었어요. 제가 저는 지금 투에 출연을 안 하는 바람에 재수 씨가 보내주시면 제가 맛있게 먹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아, 다음 주에 뭡니까? 어디에? 김밥이. 모르지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오겠지 뭐. 아,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보셔야 되는데 이 프로를 안 예. 보실까 봐. 아, 봐. 오늘 일 있어서 못 볼 거예요. 자, 다시 결혼하면은 지금 아내 또 만납니까? 솔직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합니다. 무조건 다시 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목사님도 거짓말하는데 이러니 대한민국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요. 목사님도 거짓말하는데 저는 사랑하니까 저는 다시 합니다. 아, 이따가 제가 그 따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KBS하고 시사인이 함께 조사한 게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사회에 대한 그렇죠. 인식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 꼴찌가 미래통합당이에요. 꼴찌가 미래통합당이야.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꼴찌에서 2등이 종교계입니다. 야, 이렇게 거짓말을 맨날 하니까 신뢰를 못 받지.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진심입니다. 다른 아니죠.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 하시려면 보통 프로그램 섭외가 들어왔을 때 아, 이 프로그램은 저하고 방향이 안 맞아서 신념과 안 맞아서 못합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얼마입니까? 이거부터 하시니까 내가 언제 이렇게 자꾸 시청자 여러분 모함입니다. 그리고 저기 다른 데서 하시듯이 여기 밥만 오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오늘 알았죠? 자꾸 김밥만 싸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네? 콩고물에만 관심이 있으시고 어제도 나한테 음주봉이라고 또 이름을 붙여놨어. 아휴, 아까 저기 진짜. 어떤 분이 저기 그 어제 방송 댓글에 EJ 댓글에다가 뭐라 그 돈진봉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렇지 쩐진봉이라고 그게 낫지 않냐고. 아, 쩐진봉? 네, 좀 있어 보이고 네? 쓱 강성범 씨가 목사님한테 넘기면서 피해가죠. 얘기를 하세요. 빨리 얘기를 하세요. 하죠 저는. 지금 눈 흔들리는데? 지인 씨 눈이 흔들려. 아, 김밥 먹으려면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 김밥을 누가 싸줘. 어? 목살에다가 어? 묵은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 어떤 마누라가 저게 한 달 지난 거 먹여요. 사랑해서 다시 한다 그랬고 김밥 때문에 다시 아, 저도 많이 사랑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눈을 피하자. 눈을 딴 데를 쳐다보면서. 아, 17년을 제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집사람이 제 돈을 어디다가 놔뒀는지 제가 아직 몰라요. 그래서 그거 파악한 다음에. 동영이 형한테 안 물어보십니까? 물어봐야지. 뻔하잖아. 뭔데? 다시 할 거냐고 결혼. 저는 결혼 자체를 안 합니다. 근데 뭔 소리야? 아, 결혼 자체를 안 하겠습니다. 왜? 뭐 왜야? 예뻐지 얼마나 좋아. 좋아? 좋아 너? 벤츠 끌고 뻑뻑이고 당신들보다 여자친구 있으면서 딴 사람 막 만나고 이러잖아. 아, 여자친구 있다 딴 사람 만나? 막 만나. 예, 네, 얘는 뭐 진짜 옆자리 항상 바뀌니까. 그럼 보고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네, 보고 있죠. 보고 있지. 네. 근데 또 엄청 신뢰하더라고. 안 그런 줄 알아요. 안 그런 줄 알아. 그 속고 있는 거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여자친구들이 내 남자만큼만은 안 그런 줄 알아. 아, 그건 아니지. 근데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는 게 나 안 믿는데 이 사람 더 안 믿어. 이 사람 말은 더 안 믿어. 그리고 얘기 아무리 또 알 테니까 그만 얘기해. 내가 입 하나 뻥긋하면 다 죽는 겁니다. 서로 다 물려. 서로. 박정호 이 자식 너도 죽어. 우리는 뭐 우리
저의 팬들 시청자들하고 저하고 막 10년 이렇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건 다 농담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돈진봉도 농담이에요, 여러분. 그거 농담입니다. 최전봉을 하네, 최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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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저기 마국주의사 또 쏘아? 뭐 얘기할 때는 2,000원씩만 쏴요. 내가 이렇게 정가 정해줬잖아. 왜 만원 싸? 2,000원씩만 해. 마국주가 2,000원 쏘면서 최전봉이라고 그랬어. 아, 우리 마이사가 그러라면 그래야지 뭐. 그래,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사부터 갑시다. 예, 오늘 따끈따끈한 기사죠. 네. 자, 이 삼성 관련 기사인데요. 네. 자, 자, 삼성 관련 기사 하기 전에 네. 이 어디 기사예요? 한국경제. 네, 아니, 예, 이거 뉴스원에서 쓴 아,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파이낸셜 뉴스에서 또 받아 그대로 받아가지고 올려놨더라고요. 아, 그래요. 자, 그럼 오늘 왜 삼성 관련 이재용 부회장 관련 뉴스가 네. 이렇게 나오는지 미리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그렇죠. 예, 기사로 갑시다. 그렇죠. 네, 자, 이 부회장이 자신의 기소에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에 소집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소가 마땅한지 이 외부인들이 검찰이 아닌 외부인들이 판단을 좀 해달라라고 신청을 한 거죠. 요청한 지 이틀 만에 검찰에서 구속 영장 신청을 한 겁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이 언론들이 이 기사를 쏟아냈는데요. 뭔 사건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됐습니까? 그 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불법 합병, 불법 승계 관련된 것이죠. 그리고 전에 이제 파기환송심 한 거는 이제 그 공여죄, 뇌물 공여죄 때문에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불법 합병과 불법 승계 얘기했잖아요. 그래, 불법 합병에서 어떤 혐의로 들어갔냐고. 야, 너 눈에 초점 좀 잡고 해. 아이고. 아이고. 아니 뭐 다 얘기 뭐 더 얘기는 뭘 더 설명해. 이 정도면 우리 청취자들 다 이해해. 다 이해해. 뭘 더 설명해야 돼. 아유 그건 뭐. 아유 그건 뭐. 아 내가 생각해도 이건 좀 창피했다. 이거 편집본에서는 좀 잘라줘. 너무 당황했네. 아니 아는 건데도 이렇게 부르니까 엄청 당황되네. 이거. 아는 거 얘기해봐. 아는 거 얘기해보라고. 불법 증여 말하지 말고 해봐. 불법 증여 말아. 불법 증여. 메인인데 그걸 말 안 하고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니, 그것 때문에 어떤 범죄가 발생했냐고. 그래서 이제 서로 주가 조작을 한 거죠. 뭐 여기 국민연금도 관련이 돼 있고요. 이거 주가 조작을 해서 기업 가치를 다르게 평가한 거죠. 이재용이 더 많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하고 아니 회사를 더 낮게 책정을 해서 그 합병을 한 거 아닙니까? 그 파기환송심이 있는 거잖아. 파기환송심에 그게 있어요? 아이고 뭐. 아, 못돼 처먹어가지고 말해. 해 보세요. 해. 아, 내가 삼성 관련 기사 가져오면서 또 이런 숨을 내가 당할 줄 알았습니다. 아, 시작하기 전에 하지만, 삼성 누구야? 너야? 알았어. 그때부터 노리고 있었어. 내가 알고 있었어. 당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어. 자, 그래서 이제 뉴스원의 주성호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이걸 이제 각종 경제지에서 그대로 받아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또 경제지에서 특히나 이 삼성 비호, 특히 이재용 비호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렇지. 근데 그 근거가 굉장히 터무니없어서 제가 이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제목부터가 참 말이 안 됩니다. 예. 해도 해도 너무한다.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기사 내용 중에 등장하겠죠. 4년째 사법 리스크에 갇힌 삼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일단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는 이야기는 누가 한 것이냐? 그냥 삼성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랍니다. 누가 했는 이야기인지는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냥 삼성 안팎에서 다들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4년째 사법 리스크에 갇힌 삼성 이 4년째 재판 받느라 지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데 나라도 그렇고 뭐 기업들도 이때 이재용을 이렇게 그 법정에 불러세우고 구속시켜서 꼭 이 어렵게 만들어야 됐냐. 나라 경제가 곧 삼성의 이 예, 성패가 곧 나라 경제하고도 이어지는데 삼성을 꼭 이렇게까지 괴롭혀야 되겠느냐라는 논조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 뉴스도 그렇고요. 네. 또 이제 파이낸셜 뉴스에서도 사설로 기자의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파이낸셜 뉴스에서 쓴 사설인데요. 사설은 원래 이름이 없어. 네. 사설은 원래 이름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네네. 예. 몰랐냐? 그렇죠? 알고 있죠. 네. 알아야지. 멘탈이 무너졌어요. 자, 이 논거를 보니까요. 예. 자, 검찰이 두 가지를 당부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중복 수사 지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뇌물 횡령 혐의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국정농단 재판이었고, 네. 자, 이거는 자본시장법과 외관법 위반 혐의인데, 둘 다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가 적절한지가 보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일반인들 눈에는 두 사건이 다 같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중복 수사 지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잖아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같은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럼 검찰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죠. 검찰이 왜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왜 그걸로 검찰이 지적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빠르려면 그냥 빨지 뭘 이렇게 많은 척하고, 이게 더 나쁜 거예요, 이게.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근거. 자, 이재용이 이제 특혜도 받지 말아야 되고 과잉처벌도 없어야 된다라는 게 제목인데, 자, 검찰이 명심해야 될 것. 이 부회장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라고 합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독립적인 준법감시위원회도 설치했고, 권고에 따라서 대국민 사과도 했다. 반성문까지 낸 사람을 또 기소하고 처벌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어처구니 없어요. 아니 뭐 일반인들 반성문 쓰면 구속할 거 구속 안 하고 재판할 거 재판 안 합니까? 하지. 재판할 거 당연히 해야 되고 다른 사안, 다른 것에 대해서 반성문 쓴 건데 왜 다른 재판에 그거 영향을 미쳐서 구속을 할 걸 안 하고 기소할 걸 안 한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이 두 가지 논거를 대가면서 아, 삼성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소를 하고 수사를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 기사들이 많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예. 네, 여기 써놨네. 뭐라고? 삼성물산 제일모직 불법 합병 불법 경영권 승계라고 써놨네. 그래서 내가 질문하니까 이거밖에 대답을 못하는 거야. 아, 여기 말이 어려워서 제가 혹시 적어버릴까봐 적어놓은 거죠. 핵심만 적어놓은 거죠. 아, 성범용 기사 보면 대단합니다. 예. 네가 아까 기사 이거 네. 파이낸셜 뉴스 사설 문제 있다고 하면서 네. 다른 거라 그랬잖아. 이거 불법 경영 두 가지 사건 다른 거라 그랬잖아. 같은 거죠 이거는. 그 뇌물 공여죄가 다른 거지. 알았어. 그 말 시간 말 사주고 한 거. 잠깐만요. 네. 네. 조금 얘기 좀 짓고 나면 약간 나 새카맣다고 뭐 얘기를 해. 뭐 그럴 수 있어. 새카맣게 써놨어. 근데 네. 아무것도 안 쓰러고 저렇게 웃기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뭐 우리가 뭐 어때서 맞아 공부한 건데 공부의 흔적인데 맞아. 이게 부끄러울 게 아니지. 왜 웃으세요? 여기는 공부 안 해도 잘해서 해봐요. 아, 이 기사는 이게 문제가 심각하지. 첫째는 이 기사가 지금 이게 무슨 뭐야 중복 수사에 그게 네. 있다고 얘기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뭐 때문에 맺겠어요. 이재용이가 자기 아버지로부터 불법적 승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다. 뇌물 공유도 마찬가지예요. 뇌물 공유한 게 또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본인이 승계를 해야 되는데 도움을 얻어야 되고 도움을 얻으려면 결국 최순실이라는 국정농단 최성훈이라는 국정농단 주범한테 결국은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뇌물 준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결론은 그거 맞아요. 그런데 그 사건 자체가 그럼 같은 거 전혀 다른 거란 얘기지.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실제적으로 불법 승계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하면서 주가를 부풀려니까 더 가치를 더 높게 만든 거잖아요 결국은. 그럼 그것도 뭐 때문에 했겠어요? 본인이 승계를 더 잘 그러니까 그 권력을 물려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결국은. 그러나 중복 수사에 뭐라 그러지? 뭐 그런 모습 모르세요?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왜? 결국은 이재용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본인 회사를 물러봐야 되는 상황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다고 볼 수 있고 그 두 가지 방법이 결국 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혀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둘 다의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이 반성문도 마찬가지야. 반성문 썼다고 봐주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네. 아까 얘기했잖아. 장원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반성문 써서 봐준다면 그러면 경제사원들 다 반성문 써서 봐주게? 지금까지 이렇게 봐줘가지고 재벌들이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어? 다시 나와 똑같은 짓 또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반성문 써서 됐다. 그리고 준법감시위원회 만든 것도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재용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뭐 이재용이 만들었지만 그 판사가 지금 이제 다시 내려와서 고법에서 다시 하고 있는 판사가 일부러 봐주려고 했다고 하는 의혹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상황에 준법감시위원회 만들으라고 해서 만들었어. 그럼 그게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결국은 재판부에서 뭔가 뭐 액션을 취하라 하니까 그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그건 어찌 보면 또 저는 뭐 그렇게까지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이 작가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 판사가 봐주려고 일부러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의혹이 심하다는 거야 결국은. 그거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봐줄 수 있는 아니 그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상 참작해서 이 사람의 범죄 혐의가 낮아졌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냐고. 본인이 반성한 거예요? 본인이 반성한 거 아니에요. 재판부가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따라서 하는 거지 지금. 흉내 내는 거고. 잘하네. 그러니까 안 써도 되는구나. 지금 우리 언론이 이번에 검찰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영장 청구한 거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영장 청구했다. 야, 뭘 전격이냐? 이 사건 얼마나 질질 끌었는데. 일반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보면 그래도 삼성이 뭐 세계 굴지 기업이고 이 기업이 없으면 우리나라 휘청될 거고 뭐 이런 거 때문에
뭐 적당한 선에서 뭐 이 생각들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선제적으로 해결돼야 될 게 뭐냐면요. 삼성이요. 사실 그 기업만 한 게 아니잖아요. 네. 언론들 이 자금력으로 다 길들였고, 그리고 찌라시들, 그리고 이상한 시민단체들 뒤에서 몰래 지원해가지고 정부 까내리는 거 그거 지원하고 있고,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번 기회에 아 정권 바뀌었는데 우리가 계속 한 방향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어 중립 지켜야 되겠구나. 이것부터 속으로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혼낼 때 혼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중간에 내 말 끊고 들어와서 뭐 대단한 얘기 할 줄 알았는데 하나만 한 얘기를 두 개. 아니 뭐 하시길래 저도 뭐 하려고 사실 여기 적어놔가지고 이거 하려고 아 그대로 적혀있네 삼성이 해온 일 언론 길들이고 찌라시 시민단체들 지원해서 못된 짓 하게 만드는 검은 손 이것이 너무 밉다 이렇게 써놨거든 적어온 건 인간적으로 좀 얘기하게 해주자 그래 이거 지금 못할 것 같아 그랬어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전격영장 청구가 아니고 상당히 검찰에서 시간 오래 끌었습니다 맞아 그럼 왜 오래 끌었냐 했더니 무슨 수사팀이 전부 조국 전 장관한테 갔다 그러고 무슨 자기가 뭐 자기들이 몸이 대상 포진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한다 뭐 이렇게 언론 플레이 한 거고요. 이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은 결국은 장부 조작한 거잖아요. 그렇지, 네. 회계를 조작한 거잖아. 근데 회계를 조작한 건 날아가 버리고 그 회계를 조작한 걸 감추기 위해서 증거를 없애버린 거 그걸로 지금 가버렸어. 근데 그 사람들은 조작한 사람들은 구속되고 재판받고 다 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럼 제일 윗대가리 본질은 없어진 거야. 그렇지. 그걸 지금 지지직 끌었던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전격영장 청구가 되냐고. 이게 어떻게 전격영장 청구가 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판단해달라고 하는 것도 역시 시간 끌기예요. 시간 끌어가지고 여론을 좀 이용해 보려고. 삼성에 대한 여론이 이제 조금 좋거든. 코로나19 뭐 이래가지고 좀 좋아졌어요. 좋아지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외부인들이 판단해달라 그렇죠. 뭐 이런 거예요. 네. 수사심의위원회 봐, 당장 봐요. 이거 어? 네. 수사심의위원회. 아, 수사심의위원회. 언론에서 막 빨아주잖아. 네. 이런 걸 노린 거야. 이런 걸 노렸는데 안 됐고 검찰이 이틀 만에 쳤어요. 그러면 네. 검찰은 왜 쳤냐? 자, 두 가지 사건인데 파기환송된 거라 이거랑 파기환송은 특검에서 한 거고 그렇지. 이거는 검찰에서 한 거예요. 검찰에서 한 거죠. 특검에서 영장 쳐가지고 구속까지 됐어. 근데 지들이 불구속 기소를 한다? 박살납니다 여론에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정해졌어 이미 구속으로 간다. 다만 기소장을 얼마나 엉터리에 썼느냐 뭐 그것도 문제일 테고 공을 넘긴 거야 재판부한테. 난 몰라 니들이 판단해. 그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하도 요것도 먹게 돼 있습니다. 재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런 만약에 불구속으로 가면은 이렇게 저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엄청난 욕을 먹겠죠. 네. 구속하면은 이런 언론들한테 또 요것도 먹겠죠. 그래 공은 지금 재판부로 넘어간 상태예요. 근데 저는 구속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얘기했지. 도주 우려가 없다. 뭐 삼성그룹 부회장이 도망가겠냐. 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증거 인멸 아래 사람들 했지. 이 정도 모른다 그랬으니까. 뭐 그리고 뭐 또 한국 지금 어려운 경제 사정 감안하여 기소하지 구속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파이낸셜 타임즈 이러면 안 돼요. 사설을 이렇게 쓰면요. 이거는 정말 신문이 창피한 줄 아셔야 돼요. 어떻게 사설을 이런 식으로 기사를 씁니까? 사설이라면 그 회사의 입장이에요. 이게 개인, 예를 들어서 뭐 홍장원 칼럼 이렇게 써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설이라고 쓰면 그 회사의 공식 입장이라니까요, 이게. 그럼 파이낸셜 타임즈는 결국 삼성이 어떻게든지 잘 되길 바란다는 그런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설에다가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기사를 쓸 수가 있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입장 아닐까요? 우리는 삼성을 사랑합니다. 대놓고. 자, 근데 요건에 대해서는 뭐 법원에서 영장을 뭐 발부하거나 아니면 기각시키거나 하고 또 재판으로 가겠죠. 구속이 되든 불구속이 되든 재판으로 가는데 파기환송 이제 곧 있어요. 그렇지. 파기환송 곧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 자, 강성범 씨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구속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또 왜 뭐 뭐 아니 뭐 이게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이거 뭔데 뭘 구속? 질문이 뭐죠? 요지가? 파기환송 심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고요. 저 볼 땐 그냥 승 넘어가지 않을까. 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형량만 재판하는 거잖아요. 벌 안 줄 거예요. 파기환송 심은 저는 이제 집행유예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 진짜 그거를 못 해먹겠구만. 진짜 못 해먹겠다. 야, 아니, 여기 저널리즘 비평하는 데서 우리 재판 부를 어떻게 저널리즘 내가 법관을 어떻게 알아 내가 저널리즘 비평하는 데서 아니 왜 우리한테 지랄들이야. 법부의 판단을 우리 보고 예측하라 그러면 말이 됩니까? 저널리즘 비평하는 데서 아니 저널리즘만 삼성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소한 파괴도시 어떻게 나올 거라고는 얘기할 수 있잖아. 얘기했잖아요. 삼성도 엄청 넘어갈 거라고. 아이 나 참 답답한 양반이네래. 쑥 넘어간다고 쑥 쑥. 뒤에 이 재판이 있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우리는 집행유예로 이렇게. 예, 근데 아까 최진봉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재판부가 정준영 판사니까 쌍둥이 재판이 앞에 있었어요. 이중근 부영 회장 재판. 거기도 똑같습니다. 이중근한테 그 사법 그 뭐야 감시위원회 만들어라. 그랬었지. 뭐 그 만들고 1심에서 5년 나왔는데 2심에서 얘가 2년 6개월로 합붙여줬거든. 그거 안 들었다. 합붙여줬는데 그거 만들었다고. 똑같잖아 지금. 만들어? 얘 만들었잖아. 사과했잖아. 뻔하지 그러면.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거지. 그렇게 하려고 예단을 아 이 사람은 집행유예로 풀어 예단을 미리 하고 이거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도 깔아준 거죠. 이것도 우리나라 사법 체계 있지도 않은 거야. 미국 양형 기준을 갖고 와가지고 말이야. 대한민국 판사가 왜 미국 양형 기준을 쳐다보냐?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대부분은 사실 파기환송하면서 했던 얘기가 뭡니까? 더 많다는 거 뇌물이 금액이 늘어났어요. 그걸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파기환송한 거거든요. 그때 풀어줘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이거. 다시 두 번째 맡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면 과연 대부분의 취지 파기환송한 취지가 어떻게 되냐고요. 대체 대부분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판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더니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도리어 봐주려고 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그런 결과를 내고 있으니 뭐 내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런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게다가 그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하고도 여러 차례 만났고 부총리하고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다 그 재판부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집행유예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두 사람 얘기도 그냥 슥 넘어간다는 얘기야. 그걸 이 평론가도 이게 문제라니까? 이리요. 결국에 우리 얘기야 그냥 슥 넘어간다. 뭐야 어렵게 얘기를 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설명이었죠? 그럼. 네. 쉽게 얘기해 쉽게 쉽게. 예? 슥 넘어갈 거예요. 예? 그렇게 정리합시다. 뭘 정리해. 형 우리는 슥 못 넘어가는 것 같아 지금. 제 이 재판은 슥 넘어갈 것 같은데 우리들은 지금 슥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 그 예전에 내가 나꼼수가 부러웠던 이유 다른 게 아니야. 거기 김보준 씨가 정봉주 주진우 김영민 이런 사람 같이 했잖아. 그게 부러웠습니다. 나는 이 박사 세 장이랑 같이 하는데. 근데 요즘 똑같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김영민 방송에서는 뭐 박시영도 나오고 막 나 이렇게 될 거 하거든. 사람 인생이 쉽게 바뀌지 않아. 야, 네 승질 받고 참는 사람들이 둘밖에 없는 거라 생각해. 뭐 박시영 그 사람 뭐 웃기긴 해 뭐래. 그럼 박시영보다 네가 더 잘 생겼어. 인물도 우리가 나. 그러면 김영민 안경 벗으면 나보다 못해. 창석이도 딴 데 가면 잘하는데 여기만 오면 바보 되고. 그 원인은 너야. 잘하는 애가 왜 그러겠어. 주눅들어서 이 작가 편 주눅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창석이가. 댓글도 엄청 많아. 최진봉 뭐라고? 교수 다른 방송에서 하는 거 보고 배신감 느꼈다는 사람들. 주눅들어서 그런 거야. 주눅들어서 미국 교수님이 미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하고 박사학위 따온 사람도 주눅드는데 그럼 나 다 알아. 박이완송신 뭐 이런 거 뭐 두 번 했고 막 이거 삼성물산 제일모직 주가 막 올리고 떨어뜨리고 모르는 척하는 거야 그냥 한마디로 슥 이러면 끝나는데 뭘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나. 광고나 슥 해. 예. 너부터 내 후배잖아. 근데 교수님은 왜 광고 안 하세요? 안 보인다니까. 안 보여. 노안 안 노안. 아... 나도 안 보여요. 근데 하는 거예요. 외워서 하잖아요. 저 지금. 아까 이수 이게 내용이 아니고 전 이거 외우고 있어요. 밖에서. 이게 노인네를 시켜 먹어야겠냐? 차거나. 지금 거기서 또 나이들이 무시니까. 어? 같은 출연자들끼리. 야, 사람 나쁜 사람 만드시네. 참. 제가 교수님 목까지 열심히 그러세요. 광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만드는 정성농장 홍삼입니다. 직접 재배한 인
인삼과 주변 농민에게 구매한 인삼으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다른 한약재나 단맛을 첨가하지 않는 오로지 홍삼으로 만든 100% 홍삼 제품입니다. 정성농장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는데요. 저널리즘 M 광고를 듣고 오신 분들에게만 드리는 할인 쿠폰, 바로 핸섬가이 이작가 쿠폰을 준비했습니다. 뭐야? 뭐야 이게? 자, 광고주도 예, 잘 보이려고 이렇게 야, 광고주도 이러는데 광고주도 주눅 들었어? 어, 광고주도 잘 보이려고 이런 말이 됩니까? 광고주가 갑인데? 아니 광고 눈 떠져 보니까 욕 먹더라. 야, 이게 어쩜 이게 야, 이게 너무 갑질도 문제지만 엄청난 을질도 문제거든요. 야, 야 그만해. 네. 표정 안 좋다. 아, 그래요? 난 옆에 있어 안 보여. 그냥 나 쭉 갈게요. 어? 나만 보고 해. 어. 자, 쿠폰을 준비했습니다. 행성가의 이 작가. 이 쿠폰을 사용하시면 5,000원 할인 및 사은품을 증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핸섬가이 이자카 쿠폰은 고객센터로 전화 혹은 문자하거나 쇼핑몰 가입 후 1:1 게시판에 핸섬가이 이자카 쿠폰을 발행해달라고 신청하시면 돼. 몇 번이 들어갑니까 이게 핸섬가이 이자카 안 팔려요 이러다가. 네. 자, 핸섬가이 이자카 쿠폰을 쓸 수 있는 정성농장 홍삼. 자, 오직 저널리즘 청취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라고 합니다. 핸섬가이 이자카 쿠폰. 자, 건강을 야, 이제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애를 쓰시네. 자, 건강을 챙기실 때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찾아주세요. 예, 정성농장 홍삼. 홍삼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우리 건강식품이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 두 번째. 네. 네. 두 번째 광고는 스마트 룸뱅이의 카라솔입니다. 무더운 여름 야외 주차 후 차에 탔을 때 숨이 턱턱 막히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럴 때 카라솔을 추천드립니다. 카라솔은 차량용 그늘막이며 차량의 내부 온도를 최대 60%까지 내려주어 자외선 차단은 물론 차량 내부의 과열을 방지해줍니다. 설치도 개인차가 있겠지만 1분 내외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젠 뜨거운 카시트로부터 소중한 엉덩이를 보호하세요. 더운 철 뜨거운 차량에 타면 불쾌지수가 올라갈 뿐 아니라 피부 화상의 위험도 있습니다. 카라솔을 이용하면 에어컨 가동 시 차량 내부도 금방 시원해질 뿐만 아니라 연비 절감에도 효과가 좋았습니다. 추가 상품으로 카라솔 스탠드까지 구매하시면 야외 파라솔 대용으로 사용 가능하시니 그늘이 없는 공원, 낚시터 등 어디서나 간편하게 설치 후 쾌적하게 야외 활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sbange.com입니다. 요거 요건데요. 무겁지도 않아요. 이렇게 차 트렁크에다 딱 넣어두셨다가 필요할 때 딱 펼쳐서 그냥 차 위에 얹어 놓으시면 됩니다. 어떤 거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밑에 이제 흡착하는 그게 있어요. 그걸 차 위에다 올려놓고 딱딱하면 붙는 거예요. 그 상태 우산 같이 쫙 펴면은 바로 되는 겁니다. 그런 거죠. 또 스마트 룸뱅이가 대한민국 대통령 상도 탔어요. 디자인으로. 예, 디자인 멋지니까 스마트 룸뱅이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예, 추가로 뭐 구매하면은 뭐 낚시터에서도 이용 파라솔로 이용할 수 있다 하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세 번째 광고, 세차사. 세차사. 세차를 파는 사람들. 미림 어디에 친구 세 사람 세차를 파는 사람들입니다. 세차 살 때는 세차를 파는 사람들. 경쟁력으로 가격을 낮추고 고객님들 위한 전문가들이 실력과 정성을 전달하는 곳. 장기렌트 오토리스 전문기업 세차를 파는 사람들. 장기렌트와 리스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위한 절세 효과도 있다고 하네요. 일정기간 타보고 차 바꿀 계획이 있는 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차를 고민할 때는 검색창에서 세 사람 또는 새 차를 파는 사람들로 검색하세요. 대표 번호 1833-5850 1833-5850. 여기 샀지 벤츠? 여기서요? 응. 샀다 그래. 에이, 의리 없네. 내 인간이 의리가 없어. 야, 광고도 진... 내가 살 때는 여기 광고 안 하고 계셨어요. 야, 3년째 광고하는데 뭘 광고를 안 해. 야, 씨가 진짜. 내가 살 때 샀다 그래. 샀다고 했어야지 지금. 아, 뒤에 내 칸도 있어. 아, 쉴드가 안 되네. 야, 쉴드가 안 되네. 저는 여기서 샀습니다. 이런 의리가 있어야지. 그렇지, 이런 의리. 사람이. 나 왜 읽나 했다. 너한테 갑자기 툭 들어가려고. 그래요. 자, 못된 짓에는 아주 천부적인 재능 있는 사람이야. 야, 난 왜 가져가나 했어. 그래서 아까 나한테 뭐라 그런 게 미안해서 광고 하나 정도는 자기가 해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 또 나를 이렇게 궁지에 몰려 그런 거였어. 아. 그것도 1, 20만 할인 받으려고 또 왔다 갔다 했구만. 응? 여기가 가면 다 해주는데. 에이. 너무 했다. 반성하겠습니다. 그래, 차 바꾸겠습니다 제가. 좋았어. 네. 창석이한테 주고 바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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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그 차라리 지금. 예, 여 최강욱 의원 거 누가 갖고 왔습니다. 통합당 최강욱. 예. 아, 이거 제가 갖고 온 거죠. 조선 비즈. 네, 조선 비즈의 유명한 기자 우리 김민우 기자가 쓴 기사예요. 아, 제목 기가 막힙니다. 통합당 최강욱
법사위 가면 안 되는 이유 스스로 증명. 이 전체 기사에서 말이에요. 이 통합당 얘기만 썼어요. 그 최강욱 당선자 아니, 의원이죠. 의원. 이제 최강욱 네. 의원은 물론이고 민주당에도 뭐 전화를 해보거나 그런 의견이 나오지 않아요. 일방적인 정적의 말을 그대로 그냥 받아갖고 기사라고 썼습니다. 작은 소제목으로 사법주의 무시 몸소 시전. 법사위 배정 시 검찰 법원 겁박하고 법 위에 군림할 것. 근거 없는 말 이렇게 쓸 때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지. 무당이냐 점쟁이냐 네. 뭐냐 니네가. 네? 말다운표 쓰면은 다 이게 까방권이 생기는 건지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싸질러놔요. 중간 내용의 앞부분에요. 21대 국회 개원 불과 나흘 만에 국회의원이 법정에 출두한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미래통합당 대변인이 얘기를 했대요. 법정에 출두한 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데 이거요 검찰이 쓰레기 같은 기소를 해는 바람에 그냥 법원에 끌려 나온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의원이고 뭐고 일반인들 그냥 항상 해왔던 거 조국이라는 그 명칭 때문에 엮여가지고 이렇게 일이 커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무슨 큰 중범죄를 지은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좀 늦었을 때 그 연기 안 해줘가지고 기자간담회를 좀 늦었어요. 그때 이제 최강욱 의원이 한 얘기죠. 검찰이 시간을 끄는 바람에 늦었다. 저는 이 얘기 되게 멋있게 봤어요. 일반인은 이런 얘기 못하잖아요. 검찰 상대로. 근데 의원들도 검찰 눈치 굉장히 본단 말이에요. 나한테 불똥 튀지 않으려고. 다들 눈치 보고 피해 있고 너 혼자 먼저 맞아 이러고 있는데 혼자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시간을 끄는 바람에 늦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부대비변 통합당 부대비변이니 재판 날짜가 이미 잡혀 있음에도 버젓이 기자간담회를 잡았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2일 날로 잡혔을 때 최강욱 의원이 그때 일 있는데 좀 연기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한번 연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 뭐야 그 정 가야 되시면 일단 그때 오시기 전에 다시 또 변경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잡아놓으세요. 했는데 판사가 그날 안 돼요 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자인 것 마냥 최강욱을 예, 프레임을 씌우지요. 그리고 이유를 물어보는 기자에게 윽박을 지르면 누가 물어보라고 시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유명한 영상인데요. 이유를 물어보는 기자 어떤 이유를 물어봤냐면요. 그때 재판 끝나고 나올 때 뭐 재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그 뭐 인턴 증명서 어떻게 이게 아니었어요. 법사위에 들어가려시려는 이유가 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무식히 빠져가지고 상권 분리해 나라야.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자빠졌어. 법사위랑 뭔 상관이야 그게. 깜짝이야 나한테 그런지. 네가 이런 기분이구나. 나도 형 혼나고 있는 줄 알았어. 나도 그래서 아니길래 하고 그렇잖아요 했죠. 윽박을 질렀다라고. 이게 윽박 지르는 거야 지금 이런 게. 그렇죠. 이게 윽박 지르는 게 새끼야. 너 영상 다시 봐봐. 뭘 윽박을 질렀어 최강욱이. 이 인간이 나한테 하는 게 윽박 지르는 거라고. 개쓰레기 같은 행동. 어? 형한테 말이야. 세상 개쓰레기가 하는 행동이 윽박을 지르는 거야. 언제 최강욱이 개쓰레기 짓을 했어? 아니잖아. 최강욱이 자기보다 나이 두 살 많은 사람한테 그랬냐? 한참 젊은 기자한테 그런 거 아니야? 아유 아니야. 그걸 갖고 윽박 지렸다고. 웃기지 않으라. 시키냐. 혼나. 싸가지 없이. 혼나.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아니 뭐 이렇습니다. 자, 예. 첫째 법원을 겁박했다니 언제 겁박을 했습니까? 무슨 근거로 법원을 겁박했다. 아니 최강욱 의원이 먼저 가겠습니다. 바쁜지서 가겠습니다. 그것도 허가를 안 해줬어요 법원이. 예. 가겠다 하면 허가를 안 해줬다니까. 아니 미안합니다. 쳐서 겁박이 뭘 겁박했다는 거야 대체. 나는 이해를 못해. 뭘 그 법원 아니 법원에 손 들고 저 급한 일 있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근데 어제 박지훈이 나와서 그랬잖아. 변호사들도 자기 자음 재판이 있으면 빨리 끝내달라고. 그렇지. 먼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간대. 그런 사례가 있대요. 그건 겁박이 아니잖아요. 겁박이라고 하는 것은 막 억지로 싸우거나 아니면 저기 권한도 넘어서는 걸 얘기하는 거고 법 재판장에게 제가 이런 기자회견이 있으니까 좀 빨리 끝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얘기하고 그게 안 먹혔어요. 그게 겁박입니까? 그게 어떻게 겁박이야? 이해가 안 돼. 법 위에 군림? 법 위에 군림했습니까? 법에 따라서 요청을 했는데 안 되니까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끝까지. 그게 무슨 법 위에 군림입니까?
법원의 조치에 그대로 따랐어요. 본인의 의사를 전달했지만 그 의사가 안 받아들여졌고 안 받아들여져서 끝까지 있다가 나온 거예요. 네. 그게 뭐가 법위에 걸리는 거 법원을 겁박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기자에게 아까 얘기했잖아. 윽박질렀다고. 뭘 기자에게 윽박. 기자들이 이렇게 기자들이 그전에 최강욱 의원에 관련된 기사 쓸 때 본인의 말에 전체 맥락 쓰지 않고 하나만 딱 꺼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비판적인 기사 썼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 또 그렇게 쓸까 봐 최강욱 의원 입장에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이 물어보는 의도가 뭐냐 대체. 내가 A라고 얘기해도 당신은 B라고 쓸 거 아니냐. 이런 그렇지. 태도를 보이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그런 피해를 당하면 그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아니, 그날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처음에 질문을 대답 안 하고 그냥 가요. 근데 네. 한마디만 해줘. 한마디만 해줘. 이러잖아. 한마디 해주면 이따구로 쓰는데. 이게 윽박이야. 봤어 인마? 기자 인마. 이거야 이거. 그 그날 간 기자를 다 일로 와. 윽박 질러줄게. 그냥 윽박 질러줄게. 이 자리에 앉아봐. 지금 바닥이 축축해. 예, 근데 이거 요 보면 조선비즈 김 누구? 이 기자 뭐야? 김민우. 김민우. 처음부터 끝까지 미래통합당은 이랬다. 미래통합당은 이렇게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이렇게 말했다거든요. 야, 니 미래통합당 기간지자니네? 조선비즈? 맞는 거 미래통합당 같아. 대변인이냐 기간지자 뭐냐 니네들이. 미래통합당 하는 말 그대로 다 봤을 거. 왜 기자를 하고 가 씨. 김민우가 쓴 기사 요거 하나면 딱 나와요. 황교안. 청남방에 조끼 입고 색소폰 불며 유튜버 데뷔. 이런 기사 쓰시는 분이에요. 부끄러운 줄 알아. 이게 어떻게 기사냐 이게. 일방적으로 한쪽 말만 다 받았어요. 앵무새처럼. 그리고 어제 박지훈도 얘기했고 오늘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정상적인 절차로 질문한 거야. 그래 판사가 안 된대. 그럼 오케이. 뭐 why not? 이게 뭘 법위에 걸리면. 그리고 얘 좀 미식해 갖고 야 법사위 가는 거 재판이랑 뭔 상관이냐고. 물어보라 그랬지. 근데 니네가 하도 이렇게 난리 쳐가지고 나는 민주당이 지금 대단히 머리가 아플 거라고 봐. 안 버릴 수 없잖아. 양보해야 되거든. 민주당에서 양보해야 최강욱이 법사위에 들어갑니다. 근데 니들이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있는 듯 마는 듯 무시했으면은 민주당도 오예 이렇게 쓴 거야. 근데 니들 하도 지랄하니까 사람들이 관심 가져. 우리가 어제 했지 오늘 또 하잖아. 그렇지. 그 우리 저 민주당 지지자들 혹은 열린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제 안 되네 법사위 최강욱 가야지 이렇게 여론이 만들어졌다고 바보들아. 정부 작판 머리를 좀 써라. 그 폼으로 들고 다니게 머리 쓰라고 있는 거야. 샥 그냥 이렇게 계속해. 그러면 되게 우리한테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넘어갈까요? 됐다 끝났어? 네. 마무리? 네 좋았습니다. 마무리 그래요. 그러면 다음 기사 가기 전에 광고. 광고 가야 되겠지. 광고. 그럴까요? 자, 네 번째는요. 소중한 피부를 촉촉하게 지켜주는 아이스크림 크림입니다. 최강 보습력의 아이스크림 크림. 마유 성분으로 속보습, 수프할레, 마카다미아 씨 오일, 올리브 추출 오일로 중간 보습, 시우버터, 호호바 오일 등으로 겉보습까지 놀랍도록 끈적임과 부드러운 발림성으로 아이쁜 아 놀랍도록 적은 끈적임 아 놀랍도록 끈적임이 아니고요 놀랍도록 안 되지. 적은 끈적임 끈적임이 말하면 안 돼. 읽어놓고도 아닌데 이게 예 놀랍도록 적은 끈적임과 부드러운 발림성으로 아이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바르기 좋은 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 크림은 네이버와 쿠팡 EJ몰 카카오톡 쇼핑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햇볕에 상한 피부에 발라주면 진정 및 회복 효과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점점 더 햇볕이 강해지는 요즘에 더 챙겨야겠죠. 여러분 아이스크림 크림과 함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예. 네. 자 다음 광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주 은하수 사과 광고입니다. 나날이 더워져 시원한 과일 주스 한 잔이 생각나는 요즘 날씨입니다. 마트나 편의점의 과일 주스는 드실 때는 잠깐 시원할지 몰라도 금방 다시 갈증이 납니다. 그것은 바로 설탕 때문이지요.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드시면 우리 몸의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 세포 내 수분이 부족해져 다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영주 은하수 사과의 사과즙, 석류즙, 배즙, 블루베리즙에는 단 한 톨의 설탕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설탕뿐 아니라 그 어떠한 첨가물도 넣지 않은 과일 그 자체만을 넣었습니다. 더운 여름 영주 은하수 사과의 과일즙으로 진정한 갈증 해소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영주 은하수 사과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과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몸에 좋은 것이고 배즙은 목에 좋아요. 네. 목에 좋고 석류즙은 여성들한테 좋고. 네. 난 여기 나온 그 저기 뭐야 배. 도라지 배즙. 아 이거 너무 맛있게 먹어요. 은하수 사과도 여기 되게 어떻게 보면 동지인데 이벤트 하나 하세요. 정성동장의 저기 뭐야 핸섬 가이 이 작가 이벤트 하니까
나이스 가이 작가 이벤트 이런 거. 그래. 어? 나이스 가이 작가. 예.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맞아. 제목이 참 참담합니다. 177성만 믿고 선 넘는 여당. 예. 소제목 금태섭 징계, 윤미향 의혹 함구령 등 재갈 물리기, 내부 통제, 상임위장 전석 욕심, 국회 단독 개원 추진 등 야당의 으름장, 이념 논쟁 부를 법안 추진, 무한 질주, 당 안팎 우려 목소리 이렇게 했는데, 예, 저도 뭐 경향신문을 구독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만 너무한 기사였습니다. 박홍두 기자, 177성화 믿고 선 넣는 여당이란 일단 금태섭부터 얘기해 봅시다. 금태섭 징계에 대해서 국회법을 위반한 거 아니냐, 국회의원들의 자유투표가 보장돼 있고 걸어다니는 입법기관인데 이거를 왜 당론으로 묶어두냐라고 했는데 공수처 문제로 이제 투표할 때 당론과 다 다르게 투표한 거잖아요. 금태섭 의원이. 네. 공수처를 민주당에서 그냥 막 밀어붙였습니까? 당에서 열심히 토론했어. 논쟁과 토론. 네. 그러니까 당론이 정해지기 전에 모든 의견이 막 나와요. 이렇게 토론하고 이렇게 어? 그래서 정해졌어. 우리는 공수처 한다고 정해졌어. 그러면 따라야 되는 거야. 당원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우리는 그걸로 심판받는 거야. 국민들한테. 여러분들 우리는 공수처 만들 겁니다. 투표해 주세요. 미래통합당은 여러분들 우리는 안 만들 겁니다. 투표해 주세요. 이렇게 했지? 그렇지. 어? 그런데 다 민주당에서 공수처 만듭니다. 최대한 빨리 할 거예요. 미래통합당은 저기 국회 오면은 바로 없애겠다 그랬고. 이렇게 민주당인데 거기에 대해 반대 투표한 사람을 징계를 안 하면 누구를 징계를 하냐? 그리고 이거 그냥 당론도 아니고 강제 당론이야. 강제 당론. 강제 당론은 무조건 들어야 하는 거야. 응? 또 하나. 당이 뭐니, 당이? 정당이 뭐 하는 건데인 것 같아. 어? 박 씨, 어이, 박 기자. 당이 뭐 하는 것 같아? 당은 정치 결사체야. 결사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권을 못 잡았으면 정권을 탈취하려고 하는 거고, 쟁취하려고 하는 거고, 정권을 잡았으면 연장하려고 하는 거고, 그 결사체라고. 그런데 매번 당론하고 엇나가면 밖에 가야지. 왜 여기 당에 있어? 그 얘기하는 건데 뭐가 이게 선 넘는 여당이야. 선 넘게 뭘로? 어? 국회의원의 소신 좋지. 그거는 앞에서 하라고. 논쟁할 때 하라고. 최고회의 할 때 하라고 말이야. 어? 당에다가 막 최고회의 할 때 올리고 자기가 최고회의 아니면 편지도 쓰고 막 하란 말이야. 언론에 인터뷰도 하고 나는 반대한다고 하라고 했잖아. 금태섭이 그래가지고. 그런데 당의 모든 사람들이 총의를 모았는데 공조를 한다는 게 맞는 거야.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도 그거 하래. 국민들도 하래. 여론조사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강제당론도 정한 건데 그걸 어겼으면 그거 어떻게 넘어가나? 그럼 매번 그런 사람 나올 거면 이 당이 아사리팔이 되지. 봉수학땡 되지. 예전처럼 뭐 한 명 뛰쳐나가고 한 명은 노래 부르고 있다고 정당이 되지. 그러면 정권 뺏기는 거야. 오케이? 정치 결사체. 목적은 하나야. 정권 만지는 거. 박홍도 이 양반이 윽박 한번 질러봐야지. 이제 질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니들이 기자생활 하는 거는 올바른 진실을 쓰는 것이고 정치 결사체는 직권하는 게 목적이라고. 목적. 아니 뭔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자기 당 사람 그 갔다가 징계도 뭐 이 사람 제명을 시킨 것도 아니고 경고가 경고. 되게 낮은 거라면서요. 낮은 거야. 이거 하나 받았다고 난리치는 거 아니야. 나를 감히 경고를 줘?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이 사람들 뭐가 문제냐면 계속 떠들잖아요. 민주당은 잘못 가고 있다. 민주당은 잘못 가고 있다. 지금 그 총선 결과 이렇게 나와도 계속 민주당은 잘못 가고 있다. 지금 새로 들어온 초선 의원들 무시하고 어 가르치듯이 뭐 그 지랄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뭔 도움이 돼? 당에서 금태섭에 대해서 무슨 계속해서 뭐 공천 안 주었니 왕따를 시켰니 웃기고 자빠졌네. 가장 많은 혜택 받은 게 금태섭이야. 정봉주가 갈라는 거 말렸지 당에서. 어? 그 다음에 김남국 갈라는 거 또 말렸어? 그런 혜택을 막 줄줄이 줬는데 지가 경선에 줬는 거를 뭘 그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자, 두 번째 윤미향 건. 윤미향의 함구령. 이건 최전봉 선생님께서 자, 잘 보세요. 윤미향 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당에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잘 보세요. 검찰 수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의기억 연대나 아니면 그 정대협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3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일을 하면서 이 위안부 할머님들 문제를 세계 이슈화하고 그 이슈화를 통해서 일본을 압박하고 일본이 어느 정도 정말 창피할 정도로 여러 가지 창피한 일들을 많이 겪고 그래서 돈 주겠다고 합의도 어느 정도 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했던 일이 어디서 일어나? 30년 동안 누가 했냐고요?
정 의원이 했잖아요. 정대협하고. 그런데 지금 뭐 예를 들면 통합당이나 아니면 보수 언론들은 마치 정 의원과 그 정대협이 뭔가 비리 집단인 것처럼 몰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 그 윤미향 씨 같은 경우,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지금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 제기하고는 통합당이나 보수 언론이 제기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죠. 그 의혹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누가 그걸 아냐고. 근데 민주당이 나서서 그만두라 그래요? 뭘 제명을 해? 아니 뭐 어떤 근거로? 아니 예를 들어 홍장훈이가 자기는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또 아니 근데 강성범 씨 홍장훈이 의혹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누구 말을 믿어야 돼 그럼 지금 상황에서? 그냥 기다려 볼 수밖에 없지. 검찰이 조사해서 정말 그 사람이 횡령을 한 건지 아닌지 밝혀내면 되는 거잖아요. 네. 본인 다 증거 있다고 그러잖아요. 검찰 수사 받기 전에는 자기가 지금 공개하면 그게 또 논란이 돼. 검찰 수사에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검찰과 다 얘기하겠다잖아요. 그럼 기다려보면 돼요. 그걸 징계 안 했다고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은 말이 안 돼. 이거는 누구든 윤미향 의원 그 입장에 서면 지금 상황에서 본인을 징계한다? 자기는 얼마나 억울하겠어. 만약에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그렇게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자. 이게 맞아요. 이 스탠스가. 뭐 일부 의원들이 나와서 근데 뭐 빨리 해라 징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 본인이 만약 윤미향 의원 입장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도 그렇고 그 해당 부처들 또 준비를 해갖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검찰이 발빠르게 갖고 간 거 아니에요. 네, 다 뺏어가 갖고 조사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기다린다는데 왜 빨리 얘기하라고 윽박을 지르는데 그러니까. 언론들이 항상 얘기하는 뭐 일부 의원들에 의하면 막 이거 누군데요. 누군지 좀 밝히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상임위원장 전석 욕심 국회 단독 개원 추진 등 야당인 읊장그랬는데 야 정치 결사체 다시 한번 얘기하신다. 목적은 집권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거야. 어? 야 또 뚜벅뚜벅 가고 18개 되는데 뚝뚝 갖고 야 우리 여야 9대9로 나누자 좋다 하겠지. 어? 18대 0으로 하자 그래 놓고는 이게 전략 이게 전략 전술이지 봐. 뭘 아우 진짜 같은 편이니까. 거기다가 단독 개원 추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중의 사태 코로나19라고. 그런데 또 이번에 그 법정 날짜를 어겨 가지고 개원을 못 해? 그럼 국민들이 뭐라 생각하겠냐고. 18대 0을 주장하고 이거는 전략적으로 민주당이 주장하면 미래통합에 응해야 됩니다. 응해야 돼서 6개를 달라 그러든 7개를 달라 그러든 법사위 못 주겠으면 예결이랑 국토위 적각구리 이런 거 달라 그러든 안 오잖아. 근데 멍청하게 쟤들 보고 욕해야 돼. 왜 전략 조술 안 하고 이러냐고. 그럼 민주당에다가 욕하면 하 참. 6월 5일날 개원하는 것은 국회의장하고 부의장 뽑는 거예요. 일단 뽑아놔야 되잖아. 네. 그다음 상임위원장은 또 논의할 거예요. 8일까지 하는 거예요. 상임위원장은. 그러니까 그건 논의가 될 거예요. 그 5일날 개원도 안 하면 국회의장 뽑지 말자는 거잖아 지금. 그럼 국회가 계속 공전 상태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의장과 부의장은 별 의미가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별 이견이 없어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뽑아놓고 그러고 나서 또 회의하면 되잖아. 근데 개원을 왜 하지 말자는 거야 대체. 말이 안 되는 건 마지막 이념 논쟁 불을 법안 추진 무한질주 당 안팎 우려 목소리를 그랬는데 여기서 경향신문이 이념 논쟁 불을 법안이라고 했던 게 뭐냐면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입니다. 이게 이념 논쟁이냐? 어? 5.18에 대해서 계속해서 역사를 왜곡하는 인간들이 있잖아. 무슨 북한군이 내려왔다는 둥 어? 5.18 뭐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지 않았다는 둥 폭도라는 둥 아직 그러고 있잖아. 그런 사람들 처벌하라는 게 이념 논쟁이야? 그러면 독일에서 나치 전범들 처벌하는 것도 이념 논쟁이겠네? 이걸 진보언론이나 경향신문에서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친일파 인사 현충원 파묘 입법입니다. 이거 그러면 백선미 같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현충원에 넣어줘야 되는 거야? 응? 우리 독립운동 하는 분들이 친일파 앞잡이랑 같이 옆에 나란히 묻히는 게 넌 존재야 그게? 응? 세상에 어느 국가가 그렇게 하디? 에휴, 이거를 이념 논쟁이라고 하고 자빠졌어요. 가 조선일보로. 월급도 많이 주는데 닭봉도 오늘 몇 대를 맞은 거야? 나는 근데 계속 이렇게 당하는 거 보니까 약간 동지의식이 느껴진다. 박봉도하고 아니 뭐 생각은 많이 다르지만 이렇게 윽박당하는 게 이상하게 자꾸 동지의식이 느껴지네. 아 그래서 저 기자들끼리 이렇게 뭉치는구나. 하도 주변에서 맞으니까 아무튼 박봉도 씨 계란 좀 사다 드릴까? 네, 좀 문제 있는 네. 예 기사였습니다. 자 마지막 한국경제 기사. 네. 제목 LNG선 수주 잭팟. 네. 23조 수주했죠. 네. 환호 뒤에 프랑스에서 1조 청구서 날아오고 있다. 진짜 이것도 말이죠. 이거 이명박 정부 때 이렇게 잭팟 터뜨렸으면 도배
하루 종일 종편에서 하루 종일 썼을 거야. 이 뭐야? 솔직히 근데 잘 본 사람 많아. 네. 몰라. 거의 안 다뤄졌어요 언론에서. 얘기 안 해. 네. 근데 이게 1조 청구서 날라오고 있다. 이게 이번에 날라오는 게 아니에요. 원래 계속 날라오고 있었어요. 그러면 축하 좀 해주면 안 되나? 이 나라 경사인데 어떻게 보면. 근데 이 기자가 4월 27일에 썼던 기자가 그러니까 기사가 공포가 된 유가 급락. 정유, 조선, 건설, 벼랑 끝 내몰렸다. 나라 망했다. 이 기사를 쓰면서 조선에 대해서 수주가 안 돼서 큰일이다. 망하기 직전이다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간절하게 수주되길 바랬는데 대박이 났는데 대박 나고 나니까 프랑스에서 이제 1조를 해야 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고 있단 말이죠. 로얄티 기사를 쓰는 로얄티. 목적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23조면 프랑스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기술을 갖고 있대요. 그 안정성에 있어서 뭐 폭발하거나 뭐 이러지 않게 그걸 갖고 맞아요. 있는데 이 전체 가격의 5% 정도를 그렇죠. 로얄티를 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23조니까 1조 1,500억 정도를 줘야 된단 말이죠. 그거 줘야 된다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수주 받았지만 큰일 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돼. 지금 생각을 해봐. 아니 물건을 팔았어요. 네. 근데 이게 원천 기술이 없어서 딴 데서 기술을 네. 가져와서 로얄티를 줘. 팔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아니 그 기술을 가져온 거 자체가 많이 만들어서 팔려고 하던 아 그렇지. 기술인데. 그리고 5%잖아. 5% 전체 판매 5%를 로얄티로 줘요. 우리가 아직 기술이 없으니까 그래. 우리가 물론 기술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더 많이 파는 것은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23조 벌어서 1조 주는 거예요. 우리가 로얄티 그 기술이 없어서 원천 기술 LNG 화물 탱크의 원전 기술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요. 프랑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로얄티를 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지금 그렇다고 물건 안 만드냐고. 아니 1조 아까워서 23조를 버려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 여기다가 23조 버는 것을 더 강조했어야지 1조 준다고 강조해 쓰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마치 이 기사를 보면 1조 원 청구서 날아오는 것이 뭐가 큰 문제인 것처럼 얘기해요. 이 말은 얼마나 많이 잘 팔았으면 이 정도가 들어오냐로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네. 그런데도 이렇게 기사의 제목을 이런 식으로 써놓으니까 결국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뭔가 큰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23조 벌고 1조를 로얄티로 주는 거예요. 아니 더 많이 주는 게 어찌 보면 우리가 더 많이 돈을 버는 거잖아. 반대로 얘기하면 또. 더 큰 건 그거죠. 고용 창출 효과예요. 거기 사람들 지금 막 공동화 돼가지고 예? 그 사람들 다 망하는 이러고 있는데 거기 이제 몇 년 동안 사람들 몰려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돈 많이 벌고 이래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고 그 상인들도 잘 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얼마나 큰 효과냐 말이에요. 그건 다 놔두고 사실은 뭐 환호 뒤에 프랑스에서 1조 청소 날아오고 있다. 이거 대신 정말 FM적인 제목은 이런 걸 거예요. 환호 뒤에 100% 국산화 과제나마 뭐 요 정도가 뭐, 제일 그렇지. 적합한 건데 이렇게 나라 정책 이렇게 경사인데 이걸 갖다 초를 쳐야 되는지 말이죠. 기사를 쓰는 목적, 기자를 하는 목적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기사였고요. 마지막 광고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여섯 번째 광고는 극찬받는 면역과 활력 11차 한번 완판이 됐습니다. 11차 완판 코업 광고입니다. 코업이 신상품 런칭 이벤트로 특허받은 숙취에서 기억 안 나. 아, 어제 그 문제의 기억 안 나. 아, 기억 안 나를 드립니다. 기억 안 나는 특허받은 숙취에서 원료에 유산균과 멀티비타민을 더해 최고의 숙취에서 효과를 선사합니다. 하루 9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면역력과 활력 그리고 신상품까지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코업 검색해 주세요. 코업을 사면은 그 기억 안 나를 주는 거죠. 그렇지. 이거를 같이. 그래서 네. 기억 안 나를 드셔보고 괜찮으면 따로 또 사라. 네. 어제 문제 광고. 한 번에 두 개 광고하고 있어. 어제 정말 그러네. 어제 똑같은 얘기야. 뒤에 없어. 기억 안 나 광고 따로. 오늘은 없어. 오늘은 어제 있었는데. 이럴 때 욕을 해야지. 지금 광고는 아니고 코업을 주문하시면 이거 드린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게 광고야, 인마. 간접 광고. 아, 이게 올해 광고해 주셨는데 그 정도는 좀 감아 줍시다. 그 얘기하지 마. 치워. 기억 안 나. 무슨 말인지 기억 안 나. 내가 뭘 광고했는지 기억이 안 나. 예, 마지막 광고. 마지막은 신규 광고입니다. 노브랜코 성형외과입니다. 정직하고 꾸준한 진료, 과장되지 않은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노브랜코 성형외과는요. 동안 성형 V라인 그래서 성적인 거 아니에요. V라인 리프팅. 비개방 코성형, 눈성형, 지방성형, 보조개 수술, 하이코, 필러, 보톡스, 피부 레이저 등 어려지고 예뻐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고 함께 고민하는 병원입니다. 노브랜코 성형외과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듯한 성형이 아니라 환자 한 분 한 분의 편의와 정확하고 빠른 진료를 위해 상담부터 수술, 사후 관리까지 각자 맞춤형으로 모두 전형진 원장님이 직접 진행합니다. 네. 사후 직
아, 시술 직후 결과 확인을 사후지. 사후에? 야, 살아올 중이야. 사후에? 야, 사후에? 난 지금 전용진에 지금 충격 먹어 갖고 전용진이 큰 돈 썼네. 시술 직후 결과 확인을 함께 해서 높은 만족도를 드린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네. 플러스 친구에서 노브랜코를 검색하시면 전영진 원장님과 바로 직통으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후 시술 시 저널리즘 M에서 들었다고 말씀해 주시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노브랜코 성형외과는 강남역 11번 출구 도보로 네. 1분 메가박스 10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 전영진 그 원장이구나. 전영진 원장의 네. 노브랜코가 원래 청정구에 광고를 해요. 네. 근데 여기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임현수이 잘랐어. 대기가 많아서 안 된다. 아, 대기가 많아서 한 달 이상 기다렸다죠. 아, 이게 이렇게 기다리시는군요, 광고주들이. 광고가 죽었다 들어왔으니까 사후 맞죠. 그 뭔 소리야? 성형외과들 중에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담한 원장과 시술이나 아, 수술한 원장이 있죠.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노브랭커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원장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상담한 그 원장님이 시술 내지는 수술까지 완벽하게 다 해주시고요. 그 이 사실 강남 이 압구정에서 성형외과로 버티기가 정 녹록치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실력 하나로 버틴 네 이분 뭐 제가 뭐 좀 알지만 뭐 잘할 거 뭐 인물도 별로 안 좋고요. 네 잘할 거 없어요. 실력 하나로 이 작가 친구 아닙니까? 끼리끼리 온다는 실력 하나로 버티잖아. 실력 하나로 버티는 사람이에요. 전용주 원장이 네. 인물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공감하는 네. 그런 사람이거든요. 네. 네. 얼굴 보시면 어서 농사 짓다 왔나 막 이러시는데 실력 하나로는 네. 네, 탑 찍는 사람이니까. 아니, 그만해줘. 이게 네. 지인 할인돼서 반값으로 들어와서 그만해. 아 그래? 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는 시사인과 KBS가 함께 조사한 것인데요. 한국과 선진국 비교하면 국가의 총치적 역량이 어떻냐. 한국이 더 우수 39%, 비슷하다가 31%, 선진국이 더 우수 25%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인식 변화가 바로 이거예요. 예전에는 야 일본 갔더니 그 뭐 길거리 깨끗하고 뭐 크락션도 하나 안 눌리고 막 질서 정연하고 우리는 안 돼 뭐 이랬단 말이야. 야 그 미국 봐. 미국 그 국가의식과 국민의식 얼마나 사람들이 뛰어나. 이래, 우리는 안 돼 뭐. 와 근데 이 코로나19 이후로 선진국보다 한국이 더 우수하다. 이게 지금 이건 단순한 국뽕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이니까. 방역도 물론이고 그 의료체계 특히 의료보험 선진국이 엉망진창이더만. 그걸 이번에 느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반 시민의 역량은 한국이 더 우수 58%, 비슷 26%, 선진국이 더 우수 14%. 지금 뭐 미국에서 뭐 폭동도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시위를 할 수 있죠. 네. 근데 대한민국 사람은 시위에서 약탈자 방안 안 하잖아요. 그렇지. 100만 명, 200만 명 모여가도 그런 거 없잖아. 청소까지 다 하고 가잖아. 근데 저기 봐. 막 이 시민 역량이 이렇게 한국이 더 우수한 겁니다. 마스크 쓰라니까 다 쓰잖아. 이렇게 다른 민족이 있습니까? 네. 대단한 거죠. 40년 전에 광주에서도 약탈이 없었으니 대단한 민족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거 코로나19 이후 신뢰도 변화 살펴봤습니다. 질병관리본부 1등입니다. 플러스 75. 아 너무 애썼지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도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72점 상승했습니다. 가족 아 어려울 때 보니까 가족밖에 없더라. 근데 이혼 많이 한다. 코로나 때문에 이혼 많이 한다. 맨날 집에 붙어 있어 싸운다. 근데 그것만 넘어가면 더 끈끈해진다는 거죠. 그래요. 가족. 그다음에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도,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플러스 53. 친척 플러스 41. 청와대 플러스 29. 정부 플러스 27. 한국 국민 플러스 21. 이웃 사람 플러스 11. 하다못해 이웃사람만 신뢰도 높아졌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신뢰도 올라가는 거죠. 네. 지방정부 플러스 3. 아 여기서부터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민주당 마이너스 3. 3. 근데 이거는 민주당이 약간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게 청와대와 정부는 플러스 29 플러스 27인데 민주당이 3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좀 반성할 필요가 있는 거죠. 국회 마이너스 33. 이건 야당 잘못이 크죠. 민주당이 마이너스 3인데 국회가 싸잡아서 마이너스 33 됐으니까. 낯선 사람 마이너스 36. 낯선 사람.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낯선 네. 사람이 이제 그치. 두렵죠. 그 전날 술을 좀 먹고 짬뽕을 시켰거든. 안 들어오시더라고. 못 들어오지. 서로.
코로나 때문에 아~ 밖에서 그냥 이렇게 아~ 서로 아~ 서로 그래야 돼 서로 어. 네, 두고 그냥 가시지 어, 난 두들기고 두고 어. 그냥 가요. 난 처음에 왜 안 들어오시나 그랬더니 아 그럼 너 눈 보고 왔나 눈 맞지 어이씨 뭐야 자 낯선 사람이 마이너스 36인데 언론 마이너스 45입니다 낯선 사람보다 못한 게 니네 언론이야 어 생각보다 높다 근데 뭐 꼴찌에서 3등인데 뭘 높아 40, 마이너스 45나 돼? 마이너스 46 종교기관 방송해야 돼요 아 물론 이건 신천지 역할이 컸어요 그렇지 네. 신천지 역할이 컸죠 네. 맞아 아니 그런데 자 이건 목사님으로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교하고 성당은 어? 절하고 성당은 딱딱 다 컨트롤이 되고 맞아 왜 근데 교회만 왜냐면 이 불교나 뭐야 천주교는 조직 자체가 일정 부분 좀 이렇게 통제가 가능 통제란 표현 쓰기보다 좀 이렇게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천주교 네.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그렇죠. 명동성당 이런 데서 교구로 나누고 네, 교구로 나눠서 이렇게 전체가 통합이 되잖아요. 네. 근데 교회는 다 독립적이에요. 네. 교회 각자가 그러니까 경제도 독립채산제고요. 운영도 독립채산제예요. 전부 다. 성당은 체인점이고 네, 그 어, 체인점이란 표현은 얘기하는 상당히 싫어하시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어쨌든 아니, 성당 체인, 그러니까 그렇게 체인으로 체인점이라니 지경점 생각해요. 왜 이래? 그래서 어쨌든 예. 이제 불교도 맞죠. 조계종 예를 들면 천태종 이러면 거기에 다 이렇게 조직이 딱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뭔가 내려가면 밑에까지 딱 전달이 되는데 교회는 아, 무시해도 아무런 피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다 운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 담임 목사라는 목사님들도 사례비를 다 그 교회 형편에 맞게 지급받아요. 교회에서 아, 합의해서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너무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위에서 뭘 얘기해도 이제 자기들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헌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 그렇잖아요. 부분이 조그만 교회들은 그렇죠. 조그만 아. 교회들 같은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큰 교회들은 예. 온라인을 아니면 이렇게 뭐야 계좌 이체해서 현금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조그만 교회들은 그런 분들이 별로 없이 직접 와서 현금을 하시는데 교회 안 나오시면 아무래도 이제 현금이 줄어들게 되고 그럼 운영이 어려움이 금방 오죠. 왜냐하면 숫자가 한 10명 되는 교회 같은 데는 운영이 안 돼요. 그러면 월세 그러니까 건물 월세도 못 내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어요. 문제 이런 겁니다. 언론이 마이너스 45고 종교기관이 마이너스 46인데요 여기서 신천지 빼버리면 언론이 그렇지. 종교기관보다 못한 거잖아. 내려가는 거지. 그렇죠? 맞아. 그러면 미래통합당이 마이너스 56으로 꼴찌인데 언론이 꼴찌에서 2등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걸 누구 탓할래? 어? 이걸 뭐 무식한 국민들 탓할래? 뭘 누굴 탓할래? 당신들 잘못이라고. 당신들. 당신들이 이렇게 스스로를 깎아 먹었어. 어? 편파적으로 어? 기사 쓰고 미래통합당 기간지나 하고 자빠졌고 어? 어떻게든 흠집 내려고 그러고 표정에 빠져가지고 정답 정해놓고 기사 쓰고 몰아가고 잘못하고 사과하지 않고 어? 스스로 반성해야 됩니다. 이번에 채널A 꼬라지 봐야 그거. 뭐야 그게? 어? 그게 검언 유착이지 뭡니까? 기자가 검사한테 보고하고 자빠졌다. 어? 그랬더니 다시 지시를 내려 검찰이. 아, 부끄러운 줄 알아. 부끄러운 줄. 그리고 SBS 오버한 거.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법정 제재로 본회의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심의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소위원회가 있어요. 방송 소위가 있어 소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 법정 제재란 말은 그러니까 그 중한 처벌이 내려가는 걸 법정 제재라고 그래요. 일반 제재보다 그 법정 제재의 건이라고 판단이 돼서 본회의에 올린 거예요. 네.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한 법정 제재를 받고요. 그렇게 되면 재승인 심사에서 마이너스 점수가 되죠. 점수가 깎이게 되는 그런 벌칙을 받게 돼요. 예. 그리고 거기 가서 SBS 간부들이 가서 방심이 심사위원하고 설전을 왜 하냐? 질문은 딱 한 가지야. 크로스 체크를 왜 안 했냐? 크로스 체크 했으면은 했던 근거를 대라. 말 못했지. 왜 말 못했어? 검찰 빨 때니까. 검찰 발로 그냥 썼으니까 말 못하는 거지. 아니야? 내 추측입니다. 근데 아니까 PC가 공용 PC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게 휴게실에서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건데 그 기사를 너무 이제 확인 안 하고 쓴 건 맞지. 그걸 확인했으면 그렇게 기사를 쓸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송 소위에서 법정 제재를 결정하고 위에 올렸다는 말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올릴 수가 없어요. 법정 제재라고 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중하게 처벌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 올라왔는데 위에서 바꾼다 그럴 가능성도 낮아요. 기본적으로 소위에서 올라온 걸 본회의에서 본회의가 9명의 심의위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소위에서 법정 제재 하다가 올라왔는데 거기서 바꾼다 이건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법정 제재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점수면 승인 안 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진 않죠. 그렇죠. 이제 방통위원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 이제는 갑자기 결론 이상하게 나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교수님이 가야지. 그래 7월에 가야 되는데 뭐 또 이 전직 의원께서 또 그 자리를 탐하고 계시다 그래서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전직 의원님은 이번에 나갔다 떨어진 분이에요, 아니면 뭐 자진 출마 안 하신 분이에요? 나갔다 떨어지신. 떨어지고 또 거기 욕심을 내는 거예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합니다, 전 절대로. 네. 뭐 욕심 물론 뭐 본인은 뭐 야인이니 가고 싶겠지. 그렇지. 근데 거의 들어와 갖고 결정하는 것들 뭐 진행하는 것들 또 뻔하게 그럴까 봐. 아 근데 뭐 지금 있는 멤버들보다는 오히려 전직 의원이 나아요. 왜냐면은 그 민주당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미래통합당에서 추천한 인사들보다 잘 몰라. 그러니까 전문성이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있어야 되지만 지금 어떻게 언론 시장이 형성돼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야 되거든. 근데 민주당 추천사는 잘 몰라. 아무튼 저 SBS가 이제 태영건설의 그늘에서 좀 벗어나는 모습 좀 보고 싶어요. 우리 SBS 출신으로서. 아, 그렇지. 개그맨 출신이지 둘이. 둘이. 둘이 SBS 출신. 근본 없는 것들. 아유, 씨. 내가 태영건설 때문에 그래. 그냥 맨날 그냥 공사하고. 그리고 또 방통위에서 SBS 관련해서 SBS가 또 하나의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지금 넘기려고 그래요. 그걸 지금 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중에 있고요. 아직 결정을 못 내렸어요. 그것도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왜냐하면 그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의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또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노조가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도 방통의 이제 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돼요. 네. 우리가 MBC 파업했을 때, KBS 파업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촛불 들고 싸워줬잖아요. 네. 지금 만약 SBS 문제 생기면 노조 편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사법고시준비위원회 걔들을 가서 도와주겠지. 그것도 당신들 보도가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노조라는 사람들이 신뢰 잃은 보도에 가서 거기가 맞다고 편들어주고 자빠졌으니까 누가 당신들을 응원하겠어요.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강성범 아래군에 싸준 김밥과 함께 먹고 싶대잖아. 아유 목사님 또 배불려 드려야 되니까 한번 네. 또 한번 제가 가서 무릎 한번 끌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 한 끼 쓸 돈 세이브 시키려고 또 다른 집 다른 집 안에 분이 보셨죠? 부담을 주시나.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몰아가는지 보셨죠? 사고자 이렇게 몰아갑니다, 저를. 밥을 좀 드시고 오면 될 걸. 진짜 7,000원이면 드시는데. 아, 참. 아무튼 뭐 예. 김성수보다 내가 못 합니까? 왜 이러세요? 네? 김성수보다 내가 못 해? 안 돼요. 잘 삐져. 삐지긴 하지. 맞아. 예.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